오후에는 근처에 사는 친척집에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레리아 씨의 큰 오빠가 가족들을 초대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쁘다. 어째겠어. 네. 언니하고 오빠 둘이 있는데요. 큰 오빠하고 17살 차이가 난대요. 발레리아 씨 브라더. 오빠. 오빠입니다. 오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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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리아가 얘기 많이 했어요. 오빠의 오빠 얘기. She talk about you a lot. 아 오케이. 아니 오빠는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왜 돌아서는 거야? 아, 수줍기도 했죠. 제가 수줍어서 그렇죠. 아니 굳이 설명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말 붙여도 그냥 그래서 그랬어요. 오빠가 사돈 어른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는데요. 메뉴는요 소고기 바베큐와 멕시코의 주식인 옥수수 전병, 또르띠아 군대. 소금 안 넣어도 돼요. 짭짤해. 지금 먹고 있는 메뉴는 선인장 구이인데 멕시코에서는요 식용 선인장을 구워서 또르띠아에 싸 먹는 게 인기래요. 아니 근데 왜 안 먹고 웃으세요? 아무래도 선인장 쌈을 싸 먹는다는 게 조금 재미있긴 해요, 그죠? 베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조금 질긴가 보다. 문화가 이렇게 다르니 발레리아 씨가 한국 살림살이 낯설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먹어봐. 먹어요. 이거 또 뭐야? 약간 딱딱한 맛이 있는데. 선인장이 새롭네. 발레리아 많이 먹어. 얼마나 먹고 싶었어. 아버님도. 그래. 자, 매운 거는 조금 조절할 수가 있겠는데 짠 거는 이미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먹기가 조금 그렇긴 했어요. 조금 속이 거북해질까 봐 이제 그게 최대한 여기 있으면서 폐암기 쪽 있으려면 이렇게 잘 지내다 가야 여기 계신 분들도 저기 좋잖아요. 와서 아프다고 하고 쫄쫄 하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컨디션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절을 해서 먹었죠. 아버님, 어머님 그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유, 땡큐.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음악이 흘러나오자 친정아버지가 발레리아 씨한테 뭔가를 조릅니다. 근데 뭔데 싫다고 그래요? 해봐, 발레리아. 빼지 말고. 발레리아, 해. 발레리아 해봐요. 발레리아, 발레리아, 발레리아 해봐. 선생님, 벌써. 아, 빨리 해봐, 빨리 해봐. 빼기는 벌써. 노스타르크 뭐라고? 노스타르크 노스타르크? 아, 막내딸하고 오래간만에 춤을 추고 싶으시구나. 유머 감각이 발동해서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장난치시는 거예요. 멕시코에 온 후로 김여사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여기 온다는 거를 이쪽 가족들한테 알려서 미리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참 고맙고 여기 와서 그렇게 좋아서 가족들을 만나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행복했어요.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가 무대로 나오시는데요. 와, 관객들의 반응이 여러 화 같네요. 자, 잠시 두 분의 댄스 실력 감상해 보겠습니다. 멋지게 돌아가고, 와, 역시 낭만과 정열의 나라 멕시코 분들답네요. 현란한 아버지의 발놀림과 거기에 맞추는 어머니의 동작을 보니까 와, 평생을 맞춰오셨네. 박자가 빨라지니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바라보는 사람도 흥이 오르고. 브라보! 어머, 멋있다. 진짜 감동적인 무대였어요. 브라보! 어머나, 어머나, 우리 수줍은 김 여사님 어떡해. 나 이거 무당이네. 에이, 세냐레스코!
잘 주신다. 남편의 리드로 슬슬 리듬을 타는데 어머 느낌 있으시네. 식구들 보기에도 예상 밖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 자리가 진짜 편안하고 즐거우신가 봐요. 발레리아 씨는 시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네? Pues me emociono mucho porque la verdad yo nunca había visto a mis suegros así como tan relajados y tan como disfrutando tanto, ¿no? Así un momento. Entonces, aparte de que me sorprendió porque yo no pensé que ellos fueran así de como fiesteros, no sé. Como que me dio mucho gusto ver que se sentían relajados, ¿no? Así, y se estaban divirtiendo. Ah, 보기는 좋죠. 예, 그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저기 사랑의 표현이니까 좋죠. 적당하게 흥겨우면서 이렇게 상대방께 배려하면서 충분히 즐기면서 하는 게 엄청 좋아 보였어요. 진짜 여기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진짜 여기 와서 한 1년이라도 살아보고 싶더라니까. 그 정도로 참. 참 즐겁더라고요. 오늘은요 시내로 외출을 나왔습니다. 네. 치마. 이걸 여기다 맡기게? 아 이것도. 그래. 드레스 가봉하러 왔는데요. 멕시코에서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관례인데 오늘은 김 회사님이 따라왔어요. 한번 볼까? 네. 발레리아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기대가 됩니다. 자, 드디어 나오는데. 어머나, 벌써부터 강민 씨는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고요. 와, 순백의 웨딩드레스 입으니까 진짜 예쁘네. 애교스런 동작까지 아우 사랑스럽다. 아이고 좋아서. 이번에는요 피로연 드레스를 입어봅니다. 와 이목 구비가 확실하니까 밝은 색이 잘 어울린다. 이쁘지? 이게 뭐 이쁠 것 같지? 응. 아 나도 저런 거 참 입었으면 좋겠다. 아유 평생에 한 번도 못 입어봤는데. 좀 자른 거야, 밑에? 안 잘랐어. 그냥 요대로 입으면 될 것 같아. 아니, 아니야. 기지개 딱 된 것 같아. 아니, 집에서 입었을 때보다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쁘다, 야. 김 여사의 이런 다정한 모습 처음 보는데 강민 씨도 기분 좋죠?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네, 사갑게 이렇게 대해주시는 게 감사하면서도 너무 좀 감격을 했죠. 발레리아의 이제 진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발휘가 돼서 부모님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참 좋았어요. Digo, o sea, claro que por medio de esas acciones que ella tiene hacia mí, ¿no? Y que le gusta que me vea bien y que también que me sienta cómoda. O sea, yo puedo sentir cuál es su como su corazón hacia mí, aunque ella no lo exprese con palabras, ¿no? Pero puedo sentirlo. No, pues me gusta mucho. O sea, cada vez que ella tiene ese tipo de atención hacia mí, me siento como muy feliz y poquito a poquito como que siento que nos volvemos más cercanas, ¿no? Aunque sea poquito a poquito. 잠시 시간을 내서 시내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신부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되게 피부 다 상하게 했어. 이제는 김 여사가 며느리를 향한 감정을 편안하게 드러내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고 방금 보셨죠? 손을 바꿔서 며느리 쪽으로 양산을 들잖아요. 우리 김 여사님이 티 안 나게 속정이 이렇게 깊으세요. 시어머니의 걸음을 보면서 보조를 마치는 발레리아 씨. 참 사려 깊다. 시내의 유명한 성당을 찾았습니다. 발레리아 저기
이만에 포드랍스 나면 안 돼. 저기 어지간히 돌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보는 거야? 네. 인근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있는 성당이라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잘 안 보여요. 어렵게 올라왔지만 아기자기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정말 좋네요. 아니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힘들었어. 막 가슴이 이렇게 벅찬 게 지금까지 발레리아랑 벅찬 가슴으로 여기까지 동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네. 아. 와, 표현력 놀랍습니다. 아빠 계단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네. 위험한 계단에서는 시어머니 손까지 꽉 잡아줘요. 네 손이 차갑지? 수정맨 김세. 똑같네 둘이. 네. 똑같아. 간다. 발도 시려? 차가워. 네. 똑같네. 저를 이렇게 아끼고 챙겨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못 챙겨줘서 조금 아유 좀 못 챙겨주고 한 게 조금 제가 너무 저기 그냥 아유 아유 살짝 좀 아유 눈부셔서 그냥 눈물 나오네 그냥. No, la verdad no. Pensé que, si no imposible, que iba a ser muy difícil que ellos pudieran venir a México, ¿no? Entonces, y también digo, porque como ellos están ocupados mucho tiempo, también yo, de hecho, ni había pensado, ¿no?, en la posibilidad de pasar un tiempo así con mis suegros, más que nada, ¿no? Entonces, pues me gustaba mucho verlos a los dos felices y relajados y disfrutando, ¿no? Que de verdad les gustaba estar aquí. 다음 날은요, 멕시코에 왔다면은 빼놓을 수 없는 유명 관광지 말리날코를 찾았습니다. Hola. Hola. 어머, 낯선 사람한테 먼저 인사하시네? 목적지까지는 바위 숲으로 둘러싸인 산골짜기를 따라 올라가야 돼요. 선인장이야? 에? 이게 선인장이에요? 와, 끝이 안 보이네. 멕시코는요, 나무처럼 높이 자라는 선인장이 이렇게 많대요.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은 멕시코의 부흥에 뜬 아즈텍 문명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전사들이 스페인 침략자들하고 맞서 싸웠다네요. 산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 네, 신전. 네. 그 이 장소의 특별한 점은 일반 건물처럼 벽돌로 지어진 게 아니라 산을 깎아서 만들어줬어요. 산을 깎아서. 그 중에서도요, 전사들이 전투를 위해서 훈련을 하면서 제사를 올린 꽈우깔리가 제일 웅장하대요. 산에 암반을 깎아서 만들었다니까 어우 어떻게 가능했을까 진짜 놀랍다. 웬만하면은 오기 힘든 곳인데 매느리 아니면 이런 곳을 어떻게 왔겠어요, 그죠? 지네들끼리 오면 그냥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도 그냥 다 챙겨주느라고 그냥 저도 몸 컨디션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컨디션을 그냥 극복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설명해줘야 되고 또 그냥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갸륵했죠. 오늘 저녁은요, 김 여사가 한국 요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발레리아 씨가 칼을 찾아요. 와, 8초 만에 칼 찾네. 행동이 엄청 빨라졌어. 한국하고는 달리 뒷짐은커녕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하네요. 시어머니보다 먼저 할 일을 하는 주도적인 모습. 오히려 부엌을 내준 친정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쳐다보세요. 그러면 네가 잘라 내가 꼬셔줄게.
잘라봤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무슨 요리를 하나 무척 궁금하신가 봐요. 어느새 고부의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하면 환상의 복식조예요. 사돈댁의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준비한 식사 메뉴는 한국식 소고기 상추쌈입니다. 또르띠아 싸먹는데 익숙한 식구한테 딱 맞는 선택이죠 뭐. 발리야, 소리야 또 이제. 발레리아 씨는 두 가족의 연결 고리이자 안주인의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어요. 출장 미용사들이 공들여서 머리 손질을 하는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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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누구세요? 아니 김 여사님 아니세요? 어머 깜짝 놀랐네. 누구냐? 그냥 덤덤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막 해서 그런지 그렇게 막 그냥 내가 어수선하지는 않네. 분주한 미용사들의 손놀림 사이에서도 김 여사는 동요 없이 준비를 마치십니다. 변신 완료! 인근의 결혼식장인데요. 가까운 친척들만 모였습니다. 멕시코 결혼식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나 봐요. 김혜사님 대회가 긴장했나 싶은데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셀카 놀이 하세요 지금? 어머 어머 어머.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이 편하시구먼. 또 새로운 식구도 생기고 또 분위기도 또 우리나라와 달리 그냥 에너지가 또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막 하객들도 그렇고 좋은 에너지가 있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정겹고 또 훨씬 나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에너지를 받고 싶더라고요. 우리 드디어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입장하는데 네 집 아들인지 인물 훤하다. 아들 손잡고 부모님이 함께 들어가고 좋다. 자,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이요. 아름다운 신부와 멋진 아버지. 귀여운 화동도 있어요. 어머, 이뻐. 우리 딸이 연습 너무 잘했어. 오. 긴장되는 순서가 다 잘 지나갔습니다. 결혼식은요, 천주교 예식에 따라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어요. 아멘. 아멘. 강민 씨가 장인 장모한테 절을 합니다. 귀한 딸 멀리 데려가니까 이 정도 감사 인사해야죠. 앉아서 맞아야지. 우리 앉아서 맞자.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부모님한테도 큰 절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음도 놓이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성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니까 그 감정이 이렇게 폭발치더라고요. 식의 마무리는 하객들의 축하 응원으로 끝이 납니다. 시아버지 표정이 이상해지나 싶더니 강민 씨가 또 울음을 터뜨리고 아이고 티는 못 댔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울지 않을 것 같았던 김 여사도 눈물을 참으시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했어요?
아들이 마음 이렇게 힘들었을 거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눈물 살짝 나오더라고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눈물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고 참아보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살짝 나오더라고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요, 멕시코 전통 악단인 마리아치의 축하 공연입니다. 오직 신랑 신부와 가족만을 위한 연주를 선보이는데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꿈꿔왔을 발레리아 씨는 어떤 기분일까요? Entonces, pues sí, sí fue difícil, ¿no? Al principio y pues ya venir aquí y poder tener la boda fue como, pues sí, algo muy, muy especial porque fue mejor de lo que yo pensé que iba a pasar, ¿no? Entonces, sí. 잠시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김여사 내외. 할머니 잘 살 것 같지, 그치? 잘 살 것 같아. 아이, 걱정이 좀 들리네. 그래? 지들 둘이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아유, 나도 그냥 한시름 났다. 아유, 당신하고 싸우는 것도 안 보고. 나한테나 신경 써, 나한테나. 알았어요. 엄두한테 신경 쓰지 말고. 아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 다 끝내셨으니까 자식 걱정 잊으시고 두 분의 인생 사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센스 넘치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오면서 흥겨운 댄스 타임 시작됩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발레리아 씨. 그 예쁜 마음이 이제는 가족들의 사랑으로 보상받을 거예요. 늘 사랑받고 사랑만 하는 행복한 신부가 되길 바래요. 파이팅! 발레리아가 네가 이렇게 한국까지 온 거는 정말 우리한테 없는 너한테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용기 있게 여기까지 왔고 조금 이렇게 다가서기 힘들었을 텐데 아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을 네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면 좋겠지? 앞으로 그렇게 살자. Estoy muy agradecida con ustedes porque desde que yo llegué a Corea me han tratado muy bien. Y que me han aceptado como parte de su familia. Yo siempre voy a dar lo mejor de mí para ustedes y voy a aprender más coreano y voy a tratar de ser la nuera que ustedes esperan. 어머님, 아버님, 사랑해.